쌍용차가 전기 하이브리드 기술이 없어 이번에도 LPG를 개조한 토레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티볼리도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똑같은 LPG를 추가한 모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자동차 개조업체 로턴과 가솔린 연료, LPG 연료를 같이 쓸 수 있는 토레스를 개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상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동력을 이용해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토레스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 엔진에 LPG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쌍용차 측은 전기 하이브리드 기술이 없어 LPG를 추가한 모델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개발 비용을 고려하면 판매 수익 대비 이윤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개발하기 위한 비용에 따른 판매 대수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죠. 최근에는 쌍용차 토레스 하이브리드 모델이 환경부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